네, 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는 세법. 실무의 기준을 세우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업종 뭔지 아십니까? 10년 전에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아주 그냥 국정감사만 시작하면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바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유튜버는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는 건, 여기에서 뭔가 돈이 벌리는데 세금은 잘 과세하고 있니? 뭐, 요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유튜버 세무 실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직접 해보신 분들보다는 그냥, 소문으로 들어보신 것들이 더 많을 텐데, 최근에 이제 이런 상담 사례가 많다 보니까 상담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유튜버들도 굉장히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렇게 상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버의 과세, 사건, 이슈,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작년 2018년 11월에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에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바로 국정감사 이후 한달 뒤에 구글 코리아의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 코리아를 턴다고 유튜버들의 소득을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그 유튜버들의 소득은 구글 해외지사, 싱가포르 지사에서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에서는 어떤 그 유튜버 과세를 위한 어떤 시스템 점검, 어떤 정보들을 얻으러 간 거겠죠. 그리고 올해 4월에 1차적으로 176명의 신종 호황 고소득자 동시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176명이 몽땅 다 유튜버는 아니에요. 이 중에는 의사, 연예인, 물론 신종 고소득자니까 유튜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세무조사가 한번 진행이 됐었고, 2019년 9월 1일에 1인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종 코드가 신설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업종 코드 개편의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10차 개정이 되면서 소득세법이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업종 코드가 개편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시행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7월 그 정도에 이제 고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다, 고시가 된 이후에, 올해 9월 달에 추가적으로 업종 코드를 신설한 겁니다. 추가 신설한 거예요. 그 개편될 당시에는 이 코드가 없었는데, 9월 달에 추가 신설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집중적으로 과세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2019년 10월 10일 날 국정감사, 올해 얼마 전이네요, 불과. 10월 10일 날 국정감사 유튜버의 소득이 공개됐는데, 국세청에서 그동안 7명의 유튜버를 세무조사를 시행했고, 모두 총 매출액이 45억이었고, 거기에서 총 10억 원을 추징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세간의 이목과 집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10월 16일 날 2차 조사 122명 고소득 사업자 동시 세무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어떤 식으로 적발을 했는가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한창 유튜버에 대한 과세 문제가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국세청 과세 당국도 고민이 좀 많았고요. 또 이제 실무를 처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가끔 상담이 오면 어떤 기준으로 안내를 해줘야 될까? 사업자 등록증은 진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 해야 되나. 결정적으로 이 소득이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소득인가에 대한 어려움, 혼돈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어떠한 그런 세무, 실무의 기준을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업종코드 연계표 제가 먼저 매칭을 시켜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불과 이번 올해 9월 달에 추가 신설된 코드예요. 코드가 두 가지로 신설이 됐거든요. 921505번, 940306번, 이렇게 두 가지가 신설이 됐는데,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코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1인이 들어갔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로 분류가 됩니다. 자, 과세로 분류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면세로 분류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경우 때문에 과세와 면세로 분류가 되는 걸까요? 그 핵심은요, 옆에 물적 또는 인적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로 이 기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적 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이런 뭐 스튜디오라던가 장비라던가 어떤 임차 시설들을 갖추고 있느냐, 또 인적 시설이라는 건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느냐, 혹은 뭔가 이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느냐, 요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골방에서 나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나 혼자 하는 거, 요런 거는 거의 그냥 1인 프리랜서, 인적 용역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이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로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코드를 두 가지로 신설을 했는데, 첫 번째는 과세 사업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그리고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구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유튜버 과세 문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건데, 요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올해 나온 그 해석 내용인데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비용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돼 있나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뭐 없이, 물적시설 없이, 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이렇게 개인 방송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죠.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이렇게 인적 용역을 적용받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구글이 되겠죠? 직접 용역을 공급하고, 우리 광고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우리 구글 유튜버분들은 해외에 있는 구글에서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요. 그렇게 직접 송금받은 걸 환전해서 수입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화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송금받아 외국 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해외로 용역을 수출한 거죠. 해외로 용역을 수출하고 외국환으로 수입을 얻는 겁니다. 이런 경우 영세율이 적용이 가능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로서 외국환 은행이 발급한 외화 입금 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예요? 네, 이런 거 구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되고, 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영세율 사업자는요, 일반과세자예요.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그러니까 면세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거나 면세사업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면세와 영세율의 가장 큰 차이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을 때 0.5%의 가산세도 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업자 등록 형태가 어떻게 우리가 낼 수 있는가, 유튜버에 대해 사업자는 어떻게 낼 수 있는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거나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죠. 이때 적용받는 업종코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근거는 뭐였죠? 인적 물적시설이 있냐, 인적 물적시설이 없냐에 따라서 과세와 면세로 구분이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구글 애드센스 외화 획득 수입을 했을 경우에 영세율 사업자가 될 수 있고 매입세 공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되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총 이제 그 공급 대가를 보고하면서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되는 거죠. 총 수익 금액을 보고하면서. 근데 이제 가끔이 아니죠. 사실은 유튜버 수입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보도된 것만큼 좀 많이 과장해서 보도가 됐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 이제 몇몇 분이고, 대다수의 유튜버 분들은 실질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간이가세자라는 건 어쨌든 과세사업자니까 인적, 물적 시설이 있다라고 치고 921505번으로 코드번호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되죠. 근데 이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똑같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수익금액을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매입세액은 30% 부과율만큼 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 구분해서 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유튜버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꿈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지만 세무사로 이제 수입을 얻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로 좀 수입을 얻어보고 싶다 하는 좀 작은 꿈이 있는데 보면 이제 총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영상을 볼 때 앞에 삽입되는 광고 있죠. 그것을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보면 해당 유튜버에게 광고 수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의 광고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세무 격리 스터디에서 제공되는 우리 영상들 앞에 가끔 광고가 붙잖아요. 끝까지 좀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무료 영상을 계속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광고 수익은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느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유튜브하고 직접 구글과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구글 뭐 사장님 만나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 거기 이제 뭐 아이디라던가 그리고 광고 수입을 올릴 만한 조건이 완성이 되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냥 직접 계약인 거죠. 그럼 개인이 영상을 올리고 그 대금을 외화 통장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좀 유명해진 유튜버의 경우에는 MCN 사업자라고 해서 이건 이제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같은 거예요. 연예인 기획사처럼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들을 소속사처럼 이렇게 관리해주고 저작권 관리해주고 광고 계약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런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외국 그 애드센스 수입이 회사가 받은 애드센스 수입에 자기들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유튜버한테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일어나서 100% 노출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입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되거나 혹은 노출이 어렵거나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에서 광고 제작 수입, 광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우리 메이저 방송사들, 흔히 알려져 있는 메이저 방송사들에서 광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고 또 특히 종편같이 그냥 이제 좀 운영이 자유로운 방송사들은 드라마 막 하나에 광고를 두 개씩 넣기도 하고 막 가운데 삽입해서 거의 유튜버처럼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광고주들도 일반 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유튜버 영상을 많이 본다라는 걸 훨씬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타겟 마케팅을 위해서는 유튜버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 되겠죠. 그죠? 혹은 면세사업자면 계산서를 끊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업용계좌 수취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유튜버다. 그러면은 기업에서도 경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돈을 그냥 주겠습니까? 3.3% 원천징수를 하고 주겠죠. 그렇게 3.3% 원천징수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 광고 제작 수입은 거의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업이 경비를 포기하고 그냥 돈을 주겠다. 이런 경우라면 뭐 저희가 알 길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건 이제 기타 다양한 수입들이에요. 유튜버를 통해서 책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강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쇼핑몰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제 각각의 방법대로 이제 수입을 합산해 주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것이 후원금이에요. 유튜버들한테는 팬들이 그냥 돈을 보내줍니다. 막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면 막 만 원 줬습니다. 5만 원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슈퍼챗으로 기부금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후원금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뭐 이제 뭐 기부금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어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수입이죠. 그랬을 때 유튜버에서 제공되는 후원금은 결국 유튜버에서 또 외화로 입금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누락의 여지가 있다. 만약에 플랫폼이 유튜버가 아니라 아프리카 TV 같은 국내 사업자라면 후원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3.3을 떼고 원천징수가 일어날 겁니다. 이건 뭐 100% 노출이죠.
제가 지금 유튜버 수입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낙에 이제 뭐 다양하게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숙지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런 식으로 틀을 맞추는 겁니다. 자, 유튜버 수입을 과세하는 방법, 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말 엉뚱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법의 틀에다가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증빙 수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수입의 발생이 어떤 종류인가를 따라서 이제 나눠보시면 유용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수입들이 있겠죠. 세금계산서 발행수입, 아까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또 뭐 MCN 사업자하고도 있잖아요. 그 MCN 사업자하고도 개인 유튜버면 MCN 사업자들이 3.3을 떼주지만 내가 사업자가 있는 유튜버면 MCN 사업자한테 매출을 끊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세금계산서가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부가세 신고로 노출될 거고, 사업자 등록은 했어야 됐을 거고, 부가세가 과세되면서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매번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국내 사업자로부터 3.4 원천징수 수입이 일어났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이렇게 수입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세금계산서와 동시에 얘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를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신고하시면 되죠. 당연히 소득세 신고로 노출이 되고 지급 명세서가 지급자에 의해서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합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사업자 등록이 만약에 없고 면세사업자로 인정받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부가가치세는 불공제가 될 겁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가 세 번째, 해외로부터 입금되는 외화 수입인데 요건 이제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은 확인이 되죠. 본인은 확인이 되고 우리가 세무 대리인으로서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입금된 통장 내역을 내놔라,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점검을 하는 방법은 있지만, 거꾸로 너네 정말 수입이 얼마야 하고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뭐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좀 많은 편인데요. 사업자 등록하고 무관하게 어쨌든 해외로부터 입금되는 외화 수입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고 영세율 첨부서류 같이 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입은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하게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무실무의 틀로서 여러분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튜버의 과세 수입을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계좌에 입금되는 외화 수입, 그리고 외화 수입을 우리가 금전으로 바꿨을 때 그 돈들의 이제 흐름을 국세청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FIU 제도가 있습니다. FIU에서는 고액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액현금 보고 거래의 기준이 원래는 2천만 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통장에서 거래되는 현금 입출금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2천만 원 이상이면, 2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관계기관에 보고되게 돼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근데 이게 2019년 7월부터 1천만 원으로 인하됐어요. 1천만 원으로 인하됐어요.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견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보고 대상 거래를 이런 거 아시는 분이, 현금 거래 많이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FIU에 대해서 알고서, 아니 그러면 내가 거래처에 1억 원 물품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보고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명확한 계좌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고가 되지가 않아요. 보고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명확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이 출금되거나 입금되거나 수표로 교환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보고가 된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의심거래로 보고가 관리되기도 하는데, 의심거래 보고라는 건 뭐냐면 얘네 천만 원 기준이 있잖아요. 의심거래는 은행원이 봤을 때 뭔가 반복적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반복적으로 누군가와의 돈 세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은행원이 의심 거래로 확인이 된다 하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런 거래들도 얼마든지 좀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외화 입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외국환 거래 보고 대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환 거래법하고 외국환 거래 규정에 있는 내용인데,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될 경우, 그렇죠? 유튜버인데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들어오면 얘는 외국환 은행이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한 게 이게 의무예요. 그러면 이제 연간 1만 달러 같으면은 제가 환율을 정확하게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1200, 1300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튜버 수익 금액이 그 정도 광고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국세청에 착착착착착 자료가 어떻게 돼 있다? 쌓여 있다라는 가능성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의미가 있겠죠. 지금 이제 아래쪽에 유튜버 탈세 과정이라 그래서 이거는 서울경제에서 최근에 기사가 실려 있어서 제가 인용을 좀 한 건데 유튜버들이 이제 이런 세금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물론 엄청난 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은 실질적인 두려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제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으로 한다던가 채널을 쪼갠다던가 또 이제 그 수익 지급 받는 방법을 지연시킨다던가 외화금을 환전을 지연시킨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 먹고 뒤졌을 때 데이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 지금 아직 안 걸렸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타겟이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그냥 막말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걸렸을 때 데이터로 확보할 자료가 쌓여 있으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이 연간 미화 1만 달러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국세청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연간 그 외화 송금되는 거래 내역이 더 낮아지면 유튜브가 입금되는 금액도 더 노출되는 범위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 참고삼아 알아주시고 아까 그런 내용들을 상담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단순히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업종 코드에 따른 경비율 적용 문제 보겠습니다. 유튜버들이 상담을 오면 세금 어떻게 해요? 사업자 등록 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지만 막상 소득 신고할 때 연락이 와서 신고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곧 있을 겁니다. 올해 특히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실 크지 않은 소득의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마나 우쭈루쭈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신고를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추계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유튜버라는 게 필요 경비가 실질적으로 막 생각해보면 뭐 연예인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몸으로 내가 머리로 하는 이런 창의성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업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계 적용을 할 때 여러분 좀 이번에 신설된 코드 때문에 좀 애매해진 게 있어요. 보시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 번호가 921505 과세 코드하고요. 940306 면세 코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로 넘어가면요. 이 과세코드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가 되고 이 면세코드는 아직까지 매칭된 건 없지만 얘는 아마도 인적용역 쪽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득세 때 기장 의무 판단할 때 가, 나, 다 업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 나, 다 업종에서 다 업종은 복식부기 기장 기준이 7,500 나 업종은 1억 5천, 가 업종은 3억 이런 기준 우리가 그 소득세 할 때 많이 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이 과세 코드는 나 업종에 속하고 면세 코드는 다 업종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같이 콘텐츠를 창작하는 업인데 이게 이제 구분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방법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추계 신고할 때 여러분 일단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할 때부터 면세는 7,500만 원 기준이 복식부기 기준이 되고 과세는 1억 5천 이상이 복식부기 기준이 돼요. 그리고 또 단순율이나 기준 경비율을 판단하는 것도 직전 기준으로 3,600만 원 기준으로 경비율이 판단되고 면세인 경우에는 2,400만 원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코드를 반영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첫 번째 선택을 하셔야 되고 추계 사업자로 왔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경비율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코드 번호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이게 달라지면 사실 신고가 잘못되고 계산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이게 뭐 코드를 분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니까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개편된 코드 번호에 대한 경비율은 내년 4월에 고시가 될 거고 유튜버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코드 번호로 분류했다는 것은 별도로 경비율로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최신 정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자, 최근에 1인 방송 사업자들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탈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례 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인 방송 플랫폼이 뭐 유튜브겠죠. 여기에서 유튜버한테 광고비가 송금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고비가 송금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까지는 뭔가 정말 고의성이 짙었다기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과세 기준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발생한 사업, 이 소득에 대해서 무신고한 겁니다. 사업자 등록도 신고한 거. 소득 전액 무신고로 하니까 이거는 거의 뭐 고의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래서 자금 추적 회피 탈루 소득을 현금으로 보유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확인이 돼서 국세청에서 이런 건 전부 다 탈루를 추징을 했다라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 플랫폼, 이거 마찬가지 구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에서 영상물 제작을 공급하고 외화를 수취했죠. 이렇게 외화를 수취한 거 수익 금액을 무신고를 했고요. 소득세 탈루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소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이분은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개인적 지출에 대해서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하는 바람에 사적 경비를 필요 경비로 계산함으로써 소득을 탈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의 필요 경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것도 애매해요. 예를 들면 먹방 유튜버다. 그럼 내가 먹는 거는 다 필요 경비일 거 아니에요. 무슨 패션 유튜버다. 내가 옷 입고 뭐 무슨 명품 가방 사고 이런 것까지도 필요 경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도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고지를 하시고 가는 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부분 포함해서 내년 신고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업종들을 여러분이 다루어야 할 때도 세법 실무상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업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 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신종 호황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유튜버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다뤄왔던 업종들 말고 그 밖에 여러분이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업종들 카카오톡 김하나 세무사 채널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좋은 강의 만들어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신고까지도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